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더나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모더나가 RSV, 그러니까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무려 84%의 질병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간밤 모더나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7.5%까지도 올랐고요. 장중에는 3.3% 상승 마감했습니다. RSV는 일반적으로는 경미한 증상만을 유발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에게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모더나의 이번 RSV 백신 실험 결과가 고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RSV 백신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예상이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에 사용됐던 mRNA 기술이 암치료제 그리고 RSV 백신 등 다른 질병 치료제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일제히 RSV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RSV 백신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업들이 동일한 경쟁 구도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조만간 FDA에 해당 백신을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 가능성이 점쳐질 걸로 보이고요. 또 이미 신청을 완료한 화이자는 오는 5월에 FDA 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관련한 소식입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4분기 실적 호조를 공개했죠. 이와 함께 이 올해 첫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50%나 급증할 전망이라는 발표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영업 마진은 이 팬데믹 이전 기간인 2019년보다 전년 동기 대비 14%나 증가했고요. 이에 대해서 여행 수요와 항공권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실적 견인 수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항공사 측은 올해 1분기 매출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인 스캇 커비는 지난 3년간 인프라와 인력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자마자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이번 달에만 36%가 상승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실적 향상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 조정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3월 31일까지 만 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만 명이라는 숫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직원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감원 규모였던 1%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정리 회고로 1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식이 처음 전해졌던 화요일은 상승 마감했었고요. 또 간밤에도 한때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앞으로 2년간 기술 업체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올랐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가 되고 있고요. 또 PC 수요 감소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월 2016년 이후로 가장 성장이 둔화된 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감원 소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장 분위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디즈니사의 마블 시리즈 두 편에 대해서 상영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영화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라는 영화인데요. 2019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개봉이 되는 마블 시리즈 영화입니다. 한동안 중국의 정치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수년간 미국 스튜디오들은 중국에서의 개봉 허가를 받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중국 검열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이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과 함께 연이어 나온 소식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금지령이 내려지기 이전인 2018년에 개봉됐던 마블 영화 수익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블랙팬서 시리즈는 중국에서 1,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고요. 또 같은 해에 개봉됐던 앤트맨 역시도 1,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디즈니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